자, 이번 시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 중에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자, 이미지 사용을 최적화할 때는 이미지 관련된 정보를 ALT, Alternative 약자입니다. 자, 요거의 속성을 이용해 제공해라 라는 뜻인데요. 자, 한번 살펴보죠. 자, 이미지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. img 태그에 저는 지금 그 이 html 파일과 같은 곳에 94.png라는 파일을 만들었거든요. 94.png 그리고 alternative text에다가 자 94.png는 생활 코딩의 로고인데요. 여기에다가는 생활 코딩 로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. 그리고 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생활 코딩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잘못된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요. 그러면 이 이미지가 열릴 때 이미지가 없으니까 깨지겠죠? 그때 보시는 것처럼 생활 코딩 로고라고 되어 있는 이 alternative text, 즉 대안 텍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. 자, 이걸 하라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스크린 리더와 같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정보로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ALT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면 이제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이미지 부분에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을 소리로 읽어줘서 이제 어떤 정보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구글 이미지 검색, 예, 구글 이미지 검색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죠. 예, 요런 것들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여기 생활 코딩 로고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면 검색 엔진이 검색할 때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요걸 검색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. 잘못된 이름은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켰고요. 그리고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저장할 때는 보통 그 현업에서는 im 그 images라고 하는 디렉토리 명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디렉토리 명에다가 이미지를 저장하면 더 좋다라는 뜻이죠. 자, 그래서 지금 저의 경우라면 image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. 94.png를 컷해서 images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images/94.png라고 하면 현재 이 html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images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94.png를 읽어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미지만 보관한 그런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사용할 때 권장사항으로는 이미지의 이름을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이름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는 이름을 쓰라는 뜻이죠. 예를 들면 여기 94.png라는 것은 생활코딩의 로고인데 저런 식으로 쓰지 말고 로고.png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의미를 부여한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이죠. 자, 여기 이미지를 링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부분은 뭐 제 생각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이미지 부분을 A 태그로 감싸주는 거죠. 그러면 이 이미지에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1.html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 자, 우리 예제에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고 이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생기는 거예요. 마치 텍스트처럼. 그럼 얘를 클릭하면 그 링크가 걸려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. 그때 ALT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설명하면 마치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앵커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. 뭐 이런 뜻이겠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목 태그의 적절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 태그는 H1, H2 이런 대제목, 소제목, 중제목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목 태그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제목 태그는 그 웹페이지에서
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 태그를 적합하게 잘 쓰는 것은 그 웹페이지가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되고 또 적당한 컨텐츠가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제목 태그를 잘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그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 우리가 꼭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HTML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블로그나 뭐 게시판이나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글을 작성할 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HTML을 쓰거든요. 예를 들면 이 생활코딩의 수업인 그 홈페이지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토픽 추가를 통해서 글을 작성하는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화면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큰 제목 HTML 그리고 소제목은 기술 소개 그리고 그 밑에는 공부 방법 이렇게 해서 이 HTML이라고 하는 걸 가장 큰 제목, 기술 소개를 그 다음 제목, 공부 방법을 예, 기술 소개와 같은 레벨의 제목으로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고 공부 방법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HTML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제목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. 이렇게 그리고 또 진하게 표시 그리고 기술 소개는 그 다음으로 큰 거니까 한 16 정도로 하고 역시 진하게 얘도 16 정도로 하고 역시 진하게 이렇게 하면 마치 이 여러분이 H1, H2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여기 소스 보기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고 이렇게 strong 이제 강조하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 span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이제 CSS와 관련된 건데 폰트 사이즈를 24픽셀이라는 그 컴퓨터에 고유한 그 단위, 길이의 단위를 지정을 했는데 요건 이제 제목이 아니잖아요. 제목 태그가 아니잖아요. 기술 소개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것들은 예 제목의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. HTML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제목이고 기술 소개가 그 하위에 있는 제목이라고 하는 정보를 바로 이 태그들이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천 중에 하나는 자, 이렇게 제가 원상 복귀를 시켰어요. 예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통 에디터를 보시면 최근의 에디터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딱 눌러보면 제목 1, 제목 2, 제목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거기서 제목 1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얘를 제목 2를 누르면 이것보다는 조금 덜 강조된 형태로 나오죠. 이것도 제목 2. 그리고 소스 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H2, H3 즉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HTML 그 에디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소스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이런 항목들을 쓰는 것과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꾸며주는 것 사이에는 실제로 다른 태그가 사용되고 있죠. 예.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형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꼭 웹사이트를 만든다 이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래도 우리가 사실은 아주 자주 어떤 이 웹상에서 정보를 작성하고 있잖아요. 그때 이런 태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옵션을 써서 제목과 같은 것들을 꾸며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제목과 관련된 이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봤습니다.